안녕하세요. 부조리에 맞서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의 대변인, 인권복지법 전문가 김나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이남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달동네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친구들 중 가정이 해체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빈곤과 사회 환경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제 인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부조리와 문제점에 대한 책을 집필하여 기득권의 편인 법조계를 비판하기도 했고 복지예산 삭감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관하여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받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 법, 인권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고 사람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저의 능력을 살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위기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무리한 감세로 기득권의 편을 들며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있고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정치의 공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남희 변호사는 노인, 아동,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끈 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우리 삶과 다시 연결시킬 김남희 변호사를 인재로 추천합니다. 저는 보건복지 전문가이자 현장활동가로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의 개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나의 문제, 우리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